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허창현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AI 상품들 중에서 클로바 AP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I 상품은 뭐 클로바, 그리고 파파고, NMT, 그다음에 텐서플로우, 서버, 클러스터 등의 상품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클로바 API를 이용해서 어떻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또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은 어떤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로바 서비스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AI로 상품을 제공해 드리는 전체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상품이고요. 클로바 스피치 신테시스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CSR과는 반대로 또 입력한 텍스트를 사람의 목소리로 재생해 주는 음성 합성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로바 페이스 레코그니션 상품도 있는데요. 이 상품은 이미지를 분석해서 그 사람의 감정 상태나 나이, 그 다음에 사진에 들어있는 사람의 수 등을 출력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높은 한국어 인식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해당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를 이용해서 호출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두 가지 API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와 iOS,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SDK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론 모바일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웹페이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REST API 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만약에 음성을 모바일에서 제공 CSR을 이용해서 텍스트로 변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안드로이드 및 iOS SDK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웹페이지 등이나 아니면 음성을 실시간은 아니어도 잠깐 녹음했다가 저희 쪽으로 올려주시면 변환한 상품을 REST AP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만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국어와 영어, 일어, 중국어, 그래서 다국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한테 파일로 전달해 주실 때는 특정 확장자가 필요한데 일단 MP3, 그다음에 AAC, AC3, OGG 뭐 이런 확장자를 저희한테 올려 주시면 저희가 리스폰 값으로 텍스트를 전달해 드립니다. 저작 방식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SDK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드로이드 10 이상, 그다음에 iOS 8 이상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입력된 음성을 계속해서 스트리밍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음성 자체를 스트리밍 데이터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런 SDK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REST API 같은 경우에는 녹음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고요. 최대 3MB 이상의 이하의 음성을 저희 쪽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EST API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HTTP 리퀘스트 또는 그리고 리스판스로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P3 파일을 HTTP 리퀘스트 바디에다가 전달해서 저희 쪽으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리스폰스 바디로 텍스트 값을 전달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상품은 클로바 스피치 신테시스라는 상품입니다.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상품이고요. CSR과는 반대이지요. CSR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했지만 그 반대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할 일도 생깁니다. 뭐 자연스러운 합성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총 9개의 음색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남성의 음성, 그리고 여성의 음성을 각각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로바 스피치 신테시스 상품은
REST API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HTTP 리퀘스트로 리퀘스트 바디에 텍스트를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리스폰스 바디로 MP3 파일을 리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샘플로 된 음성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순차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어부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다양한 AI 서비스를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어를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ver Cloud Platform provides various AI services in API formats, such as Clota and Popico. 네, 다음은 스페인어고요. Naver Cloud Platform proporciona varios servicios de inteligencia artificial a través de la API. 네, 그리고 일본어 조금. Naver Cloud Platform は様々な AI サービス API を介して提供しています。네, 마지막으로 중국어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ver Cloud Platform 通过 API 提供各种 AI 服务。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다양한 언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남성, 여성의 음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상품은 클로바 페이스 레코그니션 상품입니다. 이미지를 인식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지를 저희 쪽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이미지를 분석해서 사람의 감정 상태나 그 나이를 출력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지된 사람의 수도 출력이 가능하고요. 눈, 코, 입, 위치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기능이기도 한데, 유명인 얼굴 인식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우성을 닮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연예인에 닮았는지 정도에 대한 척도도 출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EST API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REST API로 제공해 드리는 REST API를 호출하게 되면 저희는 그 이미지 분석된 결과를 우측 화면에 보시는 텍스트, JSON 형태의 텍스트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디스, 얼굴 크기는 얼만지, 그리고 페이스 카운트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그리고 뭐 코의 위치, 눈의 위치 등에 대한 부가 정보들을 출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정보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미지 크기, 그리고 인식된 얼굴의 개수 정보 등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레프트 아이의 X축, Y축 값이 출력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아이의 또 X축, Y축, 코, 뭐 입, 뭐 성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사람의 감정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크면 안 되고요. 최대 2메가바이트 정도의 이미지를 저희가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상품들을 이용해 보시면 아마 파파고라는 번역 해주는 상품 앱을 아마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해당 상품들을 이용해서 파파고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 상품을 이용하면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고요. 그 텍스트를 파파고 NMT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번역을 한 후에 그리고 클로바 스피치 신테시스 상품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다시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기능도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음성 챗봇을 구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CSR API를 이용하시면 음성을 텍스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를 바꾼 거를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연어 처리를 바로 챗봇 상품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챗봇 상품 중에 커스텀 API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이용해서 챗봇에서 처리되는 자연어 처리된 결과를 리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 받은 텍스트를 CSS API를 이용해서 다시 음성으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바 API 사용에 대해서 조금 소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REST API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성 파일이나 뭐 번역할 문장, 텍스트, 이미지 등이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HTTP 리퀘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 메소드는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값이 필요한데 그 인증 키 값은 바로 HTTP 헤더 값에 세팅을 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 설정을 하고 메소드를 포스트로 전달을 해주시면 해당 요청을 저희가 받고 다시 HTTP 리스폰스 값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달하기에 목적지 URL 값이 필요한데요. 클로바 스피치의 신테시스 같은 상품은 포스트고 당연히 엔드포인트 URL 값이 이렇게 됩니다. 네이버 오픈 API의 API 게이트웨이의 entrust.com에 보이스의 V1 TTS 그다음에 리턴되는 값은 MP3 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CSR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포스트로 전달되고요. URL 값이 살짝살짝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오픈 API, API 게이트웨이의 entrust.com까지는 같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recog 슬래시 v1st 이런 방식으로 엔드포인트 URL을 저희가 정해놨으니까 이쪽으로 HTTP 리퀘스트를 날리시면 됩니다. 원하는 데이터는 리퀘스트 바디에다가 실행한테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 분석된 데이터는 리스폰스 바디로 바로 데이터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전달할 때 리퀘스트 바디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하지만 리퀘스트 파라미터 값에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CSS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어떤 언어로 얘기를 해줄 건지 그리고 남자가 얘기를 할지 아니면 여자가 얘기를 할지 등에 대한 파라미터 값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피드 값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0이면 기본 속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당연히 한글이 들어가니까 UTF-8로 인코딩 하셔야 되고요. 5000자 이하를 받습니다. 그리고 CSR도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바로 어떤 음성으로 아니 어떤 언어로 번역을 할 건지 아니 번역이야 변환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랭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소스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클로바 스피치의 신테시스는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여기에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바로 AI 상품을 등록할 때 나오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바로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크릿 값을 세팅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리퀘스트 바디,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전달되어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랭입니다. 그래서 랭은 한국어로 할 거기 때문에 KOR로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MP4 파일을 경로를 지정해놓고 오픈을 시킵니다. 바로 이 데이터가 리퀘스트 바디로 전달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헤더 값에 이제 인증키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X-NCP API 게이트웨이 다시 API 키 아이디에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API 키 값에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성 MP4 파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MP3 파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컨텐츠 타입은 어플리케이션의 옥텟 스트림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request.post 해서 해당 URL을 목적지 엔드포인트 URL 값을 넣고 데이터는 아까 음성 파일 경로가 되겠죠. 그리고 헤더스는 바로 인증키 설정된 헤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리스폰스 코드가 200이 떨어지면 200이 떨어진 거에 대한 리스폰스 바디 값을 확인해 보시면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된 결과 값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코드는 파이썬 코드인데요. 자바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언어가 있으시다면 그 언어를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만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더 값에 데이터를 인증키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포스트로 데이터를 날린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URL 값은 각각이 다르니까 그 상품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CSR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 동일하게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를 제가 텍스트라는 변수에다가 미리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클라라, 그래서 영어로 음성으로 출력을 할 거고요. 스피드는 1로 해서 살짝 좀 빠르게 지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파라미터 값으로 해당 데이터를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스피커는 뭔지, 스피드는 얼마나 지정할 건지, 그리고 변환할 텍스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데이터를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URL 값은 엔드포인트 URL 값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헤더에 HTTP 헤더 값에 인증키 값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을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스트로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요. 해당 목적지 URL로 포스트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리퀘스트 바디에 데이터를 넣어서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코드가 200이 떨어지면 해당 데이터를 열어서 MP3로 데이터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한 결과 값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로바 페이스 레코그니션 상품도 동일합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 설정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URL 값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은 이제 리퀘스트 바디 값으로 세팅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헤더 값에 인증키 값을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 URL에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거고, 리스폰스 바디로 200이 떨어지면 정확히 분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상품 메뉴는 AI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AI 네이버 API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하실 건데요. 저는 클로바, CSR, CSS, CFR 세 가지를 등록해 놨고, 등록을 하면 이렇게 아까 소스에서 봤던 것처럼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HTTP 리퀘스트 헤더에다가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볼 거는 페이스 레코그니션 샘플이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 설정된 거 확인하셨고요.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URL 값에 아까 보여드렸던 URL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분석을 할 건데 IU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값에는 이제 인증키 값이 들어가게 되고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바디로 200이 떨어지면 정상으로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런 해보면 이미지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페이스 카운트는 하나입니다. IU 한명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부가적인 정보들이 출력이 되는데, 사람 페이스의 위치, 그리고 레프트 아이, 입의 위치, 성별은 어떻게 되고, 감정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이모션, 나이, 등등에 대한 정보를 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U 한명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한번 분석하는 것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정보는 다 똑같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 다 똑같고 URL도 다 똑같습니다. 이미지 경로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ny_people.jpg로 한
분석한 결과를 돌려보면 아래와 같이 떨어집니다. 페이스 카운트는 지금 보시면 23명 정도가 인식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도 있고, 해당 남자는 뭐 52세에서 한 56세 정도 돼 보이는 거고, 그리고 성별은 어떻고, 감정은 어떻고 등등에 대한 정보를 각 개인별로 다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볼 상품은 CSS 상품입니다.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 설정했고요. 그럼 텍스트를 전달할 건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즈 시즌이라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한번 변환해 볼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는 매트 영어고 남성 음색으로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URL 지정하고 HTTP 리퀘스트 헤더에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지정합니다. 그리고 200이 떨어지면 ENG 언더바 샘플 언더바 01.mp3 파일로 저장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지금 돌렸고요. 그리고 ENG 언더바 샘플 언더바 01mp3 파일이 실행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한글로 지정을 했고, 스피커는 이제 한국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호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이 떨어지면 파일은 kr 언더바 샘플 언더바 01 파일로 저장하는 걸로.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200이 떨어졌고요. 결과를 보면 kr 언더바 샘플 언더바 0.mp3 파일이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SR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증키 값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URL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mp3 파일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답값 지정을 하고요. 저는 hi.m4a라는 파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제 돌고 있고요. 결과값이 떨어질 겁니다. 텍스트로 지금 리퀘스트 리스폰스 바디 값으로 전달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고요. 텍스트는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과 데모는 이 정도까지고요. 그 외에도 클로바 상품 외에도 파파고 NMT 그리고 또 챗봇 그리고 텐서플로우 클러스터 텐서플로우 서버 상품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